AI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 영어 공부하기, 영어를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매일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매일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동안 AI를 활용해서 영어 표현 능력,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능하면 아침 시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시간을 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침 시간을 이용하면 좋은 이유는 일단 변수가 적다.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꾸준히 날마다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침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는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야 되고 뭐 오후에는 뭐 학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는 뭐 다른 공부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딱 어떤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꾸준히 계속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아침 시간에 아침에 좀 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1시간 정도를 활용을 하면 이 주도적인 학습을 아주 임팩트 있게 집중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주도적인 학습을 할수 있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야기를 해라. 내가 직접 영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글로 쓰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글로 쓰는 것은 뭐 주말에 한다거나 뭐 에세이를 쓴다거나 이런 거는 주말에 시간이 많을 때 훈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도 글쓰기다. 요즘에 이렇게 구글 도큐먼트의 보이스 타이핑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내가 말한 것을 아주 빠르게 글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글로 쓰여지는 것처럼 내가 영어로 말을 하면 영어로 글을 쓰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일상에 대해서 영어로 문당 200단어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대략 3페이지 정도를 한 6분 내지는 10분 만에 글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10분 정도 말을 하면 영어로 말을 하면 이게 글로 표현이 될수 있다. 그러면 10분 말한 영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그 내용을 활용해서 어떻게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우선 내가 10분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 교조를 해달라고 AI한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AI가 해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여기 보면은 피리어드 마크, 마침표가 없는데 마침표를 갖다가 잡아주고, 그리고 영어로 말했을 때 영어에서 내가 놓치는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법적 요소들을 AI가 잡아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2페이지 분량의 그 내용인데, 그것을 한 12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요약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인터뷰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쓰기, 발표 이런 시험을 본다거나 이럴 때 어떤 주제가 정해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을 때는 그것을 시간에 맞춰서 줄여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때에 따라서는 적을 때 근데 결과물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길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약된 부분, 내가 아는 부분을 갖다가 더 늘려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분 얘기한 것을 교열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려요. 요약도 1분도 안 걸리고. 그러면 그 요약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읽는 동안에 이미, 내가 그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구나. 또,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구나. 또, 예를 들어서 AI가 표현하는 새로운 문장 형태. 예를 들어서 나는 두번막 문장을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문장이 조금 장황해서 뭐 조금 문장이 길어졌는데 그걸 AI는 때에 따라서는 문장을 심플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복합 문장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떻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빨리 캐치를 한다. 아침 시간이면 정신이 맑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리뷰하는 데는 5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5분? 그러면은 대략 20분 정도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은 벌써 20분 만에 나는 내가 표현한 어떤 이야기들을 말로 표현한 것들을 글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요약본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0분 정도 그렇게 했다면은 나머지 20분은 조금 색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AI에게 어떤 주제를 뭐 환경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영어로 표현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한 2, 3페이지 정도를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렇게 해서 요약해서 말을 하고 요약한 내용을 다시 한번 교정 교열을 보고 그러면 또한 20분 정도 될 테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긴게 아니라 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짧은 내용 뭐 12 문장 정도로 얘기해달라고 해서 12 문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서 나는 두 페이지 분량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공부를 하게 되면 확실히 그 영어를 말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영어를 지금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조금 전달을 해주려고 녹음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한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 줌이 1시간 녹음이 아니라 한 40분 녹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한 45분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것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적으로 봤을 땐 20분 동안 영어로 말을 하는 걸 이렇게 보이스 타이핑을 이용해서 글로 써서 내가 말한 내용을 AI를 통해서 교율을 보고 요약을 해서 그걸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 20분 동안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AI에게 물어서 대략 2, 3페이지가 되는 분량을 읽어보고 그 후에 내가 직접 한뭐 12문장 정도로 전체 내용을 갖다가 직접 말로 요약을 해서 교정과 교율을 보고, 그 다음에 또 AI에게 12문장 정도의 집약된 내용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걸 읽은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2, 3페이지 정도, 처음 했을 때처럼 2, 3페이지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정 교율을 보고,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좀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AI를 활용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영어를 공부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내가 그 교율을 해가지고 AI한테 한번 어떤 정도로 교율이 되는지, 고쳐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대략 3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페이지까지 되네. 8페이지? 설마. 아, 8페이지는 아니지. 요거를 복사를 해서 AI한테 ChatGPT에서 Proofre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열이라는 뜻인데 전체 내용은 교열을 봐달라면 이렇게 영어도 마찬가지 내용을 이제 교열을 봐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영상과 함께 같이 올려볼까 합니다. 이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제목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 영상은 마무리 짓고